네 번째 주제는 absolute value function입니다. 절대값이죠. 이 절대값은 x에 대응하는 y값이 수평선을 그어보면 두 개의 점이 생기죠. 물론 여기서는 하나의 점이 생깁니다. 그죠? 이 두 개의 점이 생기니까 이걸 many to 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원 투 원이 아니죠. 당연히 온 투도 아닙니다. x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지만 y는 0보다 큰 실수를 가질 수가 있죠. 따라서 도메인과 레인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온투가 아니죠. 예제를 보겠습니다. y는 x 절대값 x 플러스 3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하라는 것을 이건 계산기 문제, 계산기 문제네요. 이건 계산기 시간에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실제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계산기 프로그램을 불러서 작동하는 방법을 별도 시간을 가집니다. 두 번째 예제는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. 2x 플러스 1은 3이다.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죠. 절대값은 2x 플러스 1 equal 플러스 3 또는 equal 마이너스 3 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내야 됩니다. 두 개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와 1입니다. 즉 수평선을 그었을 때 x가 1인 지점에서 교차하고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교차하고 그때의 값은 3이란 말이에요. 이때도 3이고 이때도 3이죠. 그럼 2x 플러스 1이 3보다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? 그거는 이 부분이에요. 수평선 밑에 부분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y값이라고 한다면 y값이 3보다 더 작아지는 것은 여기죠. 3을 기준으로 해서 작아지는 요 삼각형 요 라인 1에서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되죠. 그리고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y값이 3보다 크단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과 여기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이것은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단 말은 다른 말로 절대값 2x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같죠. 그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예제는 계산기를 쓰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냥 이것도 있네요. 자 이것의 이러한 절대값 absolute function에서 y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은 어디냐? y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. 이게 제로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. 절대값이니까. 제로로 두고 계산하면 x는 2분의 1이 되겠네요. 이제 이 경우에 한해서는 x값에 대응한 y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죠. 그죠? 자, 연습 문제 있습니다. 가열차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